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마저 반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월마트 등의 양호한 실적도 경기 우려감을 희석시켰습니다. 다우는 0.5% 올라 8,331을 기록했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크라이슬러가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미국 내 딜러망의 25%를 줄이기로 하고 개별 딜러들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실행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GM도 조만간 딜러망의 40%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대종합상사 매각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현대상사 인수 전에 단독 입찰했던 현대중공업이 인수 가격을 놓고 채권단과 가격차를 좁히지 못한 점이 최종 유찰의 이유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주요 지역으로 가는 항공편의 요금 상한 기준이 많게는 15%까지 올라갑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인상이 3년간 동결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은행주마저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기술주가 중심인 나스닥은 1.5% 올라 1689로 마감이 됐고 다우 역시 0.5% 이상 상승하면서 8331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네요. 어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초까지 뉴욕 주식시장 에 대한 어떤 조정 압력은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그 증자 이후의 주가 희석화에 대한 우려와 또 예상과 다른 어떤 경기 모멘텀에 대한 둔화 우려 등의 영향 등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일 기술주와 금융주를 중심으로 지수가 반등에 나서면서 다소 좀 단기 조정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좀 짙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시장 불안 심리를 좀 제거한다라는 느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리보금리가 8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국제금융거래관 기준금리 리보금리가 0.03% 하락하면서 약 0.85%를 기록했는데요. 8주 만에 최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8주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난 8주 동안은 오름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이 8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는 그동안 스트레스 테스트가 그동안 진행되었었던 기간과 다소 좀 동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금융기관들 또 이런 건전성 심사 과정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이 리보금리에 영향을 주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은행 업종이 약 1.7%의 상승을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는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에 어떤 상승을 뒷받침하는 재료들도 시장에서는 제공이 되었습니다. 경제 지표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호의적인 재료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지난주 다소 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던 이 고용 지표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예.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0.3% 상승했다는 점인데 우선 물가 지표가 오른다라는 것은 현재 악재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그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선택한 그 통화정책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경우 이제는 금리를 또 올리게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먼저 할 수가 있겠지만 네. 현재 물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시장 내에서는 잠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물가가 오른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소비가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서 시장에 해석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겠고요. 네. 몇몇 이제 기업들에 대한 관련 뉴스들을 살펴보면 어제 4월 소매 매출이 예상보다 좋지 않아서 시장의 조정을 받았었지만 오늘 월마트의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상승 쪽으로 이끄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다소 좀 생소한 기업일 수가 있겠지만 컴퓨터 어소시에이트라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 좀 친숙한 기업이라면 오라클과 유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컴퓨터 OS의 기업인 CA가 실적 예상치가 양호할 것이다 라는 전망 속에 기술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상승의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고
자동차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포드와 GM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줬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GM의 임원진 등이 보유하고 있는 옵션들을 행사하면서 보유 주식들을 팔고 있다는 내용 등이 전해졌었고 당분간 5월 말까지는 GM과 관련된 뉴스들은 좀 본물을 잃을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큼 5월 말까지 지난번 크라이슬러가 했었던 것처럼 구조조정 자구 책에 대한 정부 제출 시한이 5월 말로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남은 2주 사이에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된 시장 뉴스들이 상당히 많게 또 이와 관련된 내용 등은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기업 뉴스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동차주는 등락이 엇갈렸고 전반적으로 기술주 강세, 은행주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큰 그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3월 이후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었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이후에 이렇다 할 이벤트도 없고 모멘텀도 찾지 못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현재 주식시장의 어떤 수준이 밸류에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와 있는 것인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약 30포인트 넘게 조정을 보이면서 1,400선을 네.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주 만에 주간 단위 조정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2개월 연속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등하면서 과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이와 관련된 논란이 당분간 시장에서는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 밸류에이션 수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MSCI 지역별 PE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시면은 지난 6개월 전 금융위기가 처음 닥쳤을 때 선진 시장과 그리고 아시아 이머징 마켓의 PE는 10배를 하회하게 되는 상당히 가파른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밸류에이션 기준의 어떤 투자 매력이 상당히 높아졌었지만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현재 글로벌 MSCI 전체 글로벌 기업들의 PE는 약 13배까지 올라갔고 네. 또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이머징 아시아의 경우는 약 15배까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를 이제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요 선진국들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이 약 14배 정도의 위치에 있고 유럽 주요 3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는 10배 내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 한국 기업의 PE가 약 13.7배까지 상당히 높은 수준, 밸류에이션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시장에서 제기된 것처럼 상당히 한국 시장의 경우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항상 할인 거래가 되었었지만 네. 현재 위치에서는 오히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할증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회복이 실제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주가 수준이 이익과 비교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비싸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강한 만큼 이 주가 수준과 부합될 수 있는 이익의 개선이 실제화된다면 현재 높게 느끼고 있는 밸류에이션 수치들은 전부 다 내려가 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결국은 가격 조정을 통한 밸류에이션의 회복이냐 또는 실적이 실제로 개선되면서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주목해 둘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환율이 다시금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 통화 가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 또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은 또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이 밸류에이션 기준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주가의 수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통화 가치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여부가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떤 그 이익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털어낼 수가 있을 텐데 불과 일주일 혹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익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점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의 어떤 원인들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들이 시장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주요 산업과 업종들에 대한 전망이 아직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경기와 민감한 IT 섹터의 이익 전망에 대한 하향 조정과 상향 조정에 대한 비율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지금 준비된 화면을 살펴보시면 좌측에 있는 것이 하향 조정에 대한 비율,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이 상향 조정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살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그 빨간색 점선에 위치한 추세선에 근접하면서 과도한 비강과 과도한 낙관에서는 이제 그 추세선에 수렴하면서 이제 좀 정상적인 수준을 되찾아갔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 중에 상당한 이익,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소재나 산업재 그리고 에너지 섹터의 경우를 보면 지금 앞서 보셨었던 IT 섹터의 이익 전망과 관련된 태도와는 조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소재 섹터, 그리고 가운데가 산업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금융 섹터의 상향 조정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를 보시면은 추세선과는 아직까지 괴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세 섹터에 대해서는 다소 좀 비관적인 의견을 현재 계속 시장에서 내놓고 있다는 얘기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익 전망, 국내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앞서 보셨었던 소재나 산업재, 특히 금융업종에 대한 이익 전망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전체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뀔 수가 있고, 이것이 만약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다시 또 비관적인 태도로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환율이 잘 움직여줘야 금융 쪽의 이익 전망도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시장 일정 있으면 함께 좀 챙겨주시죠. 네, 우선 다음 주 경제 지표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재료가 좀 희석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먼저 미국의 오늘 밤에는 미국 4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미국 경기 선행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 제조업들의 생산 활동이 어떻게 변화를 보이게 될지가 다음 주 초반까지 전체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음 주에는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5월 21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 말로 갈수록 가장 주목받게 되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크라이슬러의 자구안에 대한 정부 제출 시한이 지난 4월 말이었었고 이 제너럴 모터스에 대한 제출 시한은 한 달 뒤인 바로 5월 말까지였습니다. 이제 GM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정부의 어떤 대응 그리고 GM의 자구 노력과 관련된 그 계획안 등이 이제 시한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 등이 전체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4주 만에 하락 위험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도 1400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러니까 간밤엔 뉴욕 증시에서 금융주 중심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는 조금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선 모멘텀이 둔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시장에서 11,000계약이 넘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어제의 어떤 낙폭을 전부 만회할 수 있을 만큼 어떤 강한 상승 동인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낙폭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둘 필요는 없고 현재는 그동안 이 경기 소비재라든지 IT 등과 같은 다소 좀 성장주 중심의 관심이 높아졌다라면은 오히려 이제 위험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저 PBR 종목들 다시 말해서 가치주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예상 이익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았다라면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는 이런 스타일 로테이션 전략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최근 여전히 시장에서는 우량 중소형주에 대한 종목 선호는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분간은 좀 종목에 대한 슬림화 전략으로서 좀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조금 낙폭이 진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라는 주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NH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책연구기관이죠.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이 말이죠. 연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아직 경기도 안 풀렸는데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한 근거는 뭡니까?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KDI가 어제 2009년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KDI는 올 4분기부터 경기가 회복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으로 자산 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게 하려면은 4분기쯤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겠는데요. KDI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3%에서 2분기에는 -4.1%, 3분기에는 -3.4%로 하락세가 점차 둔화되다가 4분기에는 2.7%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4분기부터 경기가 풀리기 시작하면 그동안의 저금리나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풀려났던 돈이 부동산 시장 등으로 한꺼번에 몰려가면서 과열을 야기하고 그것이 또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통화를 조금씩 조이면서 조치를 취해둬야 한다는 것이 KDI의 조언입니다. 네. KDI는 우선 3분기까지는 현재의 기준금리인 2%를 유지하면서 점점 유동성 공급을 줄여가다가 4분기에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적절하게 긴축 기조로 돌아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에는 통화 정책도 이보다 빨리 수정을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유동성 환수와 함께 재정 정책도 그동안의 확장 기조에서 긴축으로 돌아설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게요. 얼마 전에 과잉 유동성 우려를 제기했던 정부 입장하고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사실 금리 인상까지 포함해서 통화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 하는 KDI의 제안은 정부가 하고는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 800조 원에 달하는 단기 유동성이 시중에 풀려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돼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그동안 풀렸던 돈을 걷어들일 타이밍을 놓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가 있고 그것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으면서 다시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도 이 같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 경기가 하락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회수 가능성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언급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KDI가 정부의 입을 어떻게 보면 대신해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또 석 달째 금리를 지금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뭐 정부와 마찬가지인데요. 한은 역시 경기에 대해서 지금 비관도 낙관도 하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은은 이 풀린 돈을 급격하게 걷어들이지도 않겠지만 돈을 더 풀 생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이 금리의 뭐 추가 인하는 물론이고 채권 펀드에 참여하거나 은행채를 매입하는 등 지금까지 썼던 유동성 공급 정책도 이제는 그만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KDI가 금리 인상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동시에 올해 경제 전망도 내놨죠. KDI가 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어떤 모습입니까? 네,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정부나 다른 연구기관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표를 보시겠는데요. 경기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이후 점점 나아지다가 4분기부터는 플러스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네네. 특히 내년 성장률은 3.7%까지도 급반등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4분기의 플러스 전환은 작년 4분기에 성장률이 -3.4%로 급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작용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 이 민간 소비도 상반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과 자산 가치 하락 등으로 둔화가 됐다가 하반기에는 물가가 2% 대로 안정이 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도 내년에는 2%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교역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IMF와 같은 국제기구에 비하면 상당히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올해의 경상 수지는 200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내년에도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그 수출 부문의 회복에 힘입어서 1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또 지금 가장 그 관심이 있는 부분이 그 고용 부분인데요. 네. 올해는 연평균 15만 명 정도 그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내년에는 20만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실업률도 올해는 3.8%에서 내년에는 3.5%로 낮아질 것으로 KDI는 내다봤습니다.
네, KDI가 금리 인상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3%라고 내놓았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철강 기업이 이번에 사상 최대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죠. 때문에 어제 포스코 주가도 큰 폭으로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포스코는 이제 15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출하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 가격을 최대 17만 원까지 낮추기로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예. 품목별로 보시면 열연코일은 톤당 85만 원에서 68만 원으로 17만 원이 낮아지고요. 조선용 후파는 92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냉연코일도 93만 5천 원에서 78만 5천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포스코는 당초에 올해 그 철광석 구매 협상이 마무리가 되고 또 전년도에 계약을 했던 고가의 수입 원료 사용이 끝나는 오는 7월 이후에나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네. 최근에 국제 철강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원료 가격도 앞으로 지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 국내 철강 수요 업계들이 그 경쟁력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조기 인하하고 인하폭도 이번에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그 지금 불황의 여파로 포스코가 작년 12월 이후에 매달 20만에서 한 30만 톤씩 감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가격 요인 때문에 이제 감산을 계속하다가는 그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하는 속사정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포스코에 따르면은 이번 가격 인하로 인해서 포스코 연간 매출은 연간 2조 7천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 대신에 고객사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포스코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올해 또 1조 3천억 원 수준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만회하겠다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2조 7천억이라는 매출 감소하면서까지 그렇죠? 가격 인하를 당겨서 조기에 그리고 최대폭으로 사상 최대폭으로 낮춘 것은 분명 이유가 있겠다 싶은데요. 게다가 이 포스코의 노림수가 뭔지 궁금하군요. 네, 우선은 지금 포스코가 뭐 호주나 브라질의 광산회사와 그 연료 가격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협상의 결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그 시장의 가격 변동성 때문에 그 협상은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업체들은 전년 대비 50%가량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반면에 이 공급사들은 인하폭을 20% 선에서 잡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철강 업체들의 바잉 파워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50% 선에서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포스코의 가격 인하는 이런 상황에서 협상 결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이 일본과 중국의 저가 철강재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 대규모로 나돌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가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업계에 따르면은 중국은 뭐 그 이른바 짝퉁 철강제를 국내에 저가로 유통을 시키고 있고 예. 일본의 경우도 지금 국내 내수 급감에 대응해서 덤핑에 가까운 가격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뭐 열연 강판이나 철근 등이 이 중국산보다도 최대 30%가량 싼 가격으로 국내로 밀려나오면서 포스코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 열연 코일의 경우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포스코 제품이 톤당 가격이 85만 원이었고 일본산이 143만 원으로 포스코가 훨씬 낮은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일본산이 67만 원으로 급락하면서 포스코보다 오히려 톤당 18만 원이나 싸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포스코가 일본산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을 잃고 또 이 수요 업체들로부터 강도 높은 가격이나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결국 이번 가격 인하도 이런 잃어버린 가격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결국 잃어버린 가격 경쟁력보다 글로벌한 차원에서 좀 회복한다는 의미로 포스코가 가격을 대폭 인하를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때문에 포스코가 거의 뭐 업계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네. 업계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바람이 불겠군요. 그렇죠. 조치로요. 네, 이 포스코의 가격 인하는 당연히 다른 주요 철강 업체들의 가격 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우선 그 열연 코일을 지금 톤당 88만 원에 판매하는 현대제철의 경우. 네. 포스코의 가격 인하에 맞춰서 앞으로 추가 가격 인하를 단행할 방침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가격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올 초에 그 후판 가격을 낮췄던 동국제강 역시 당장은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추가 조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 작년 말에 톤당 130, 141만 원이었던 후판 제품 가격을
올 들어 49만 원이나 인하해서 지금은 92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포스코의 가격 인하로 세아제강이나 현대하이스코, 휴스틸과 같은 국내 강관 업체들도 강관 가격 인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철강제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자나 자동차, 또 조선업체와 같은 그 수요 회사들이 원가 비용을 최대 10에서 15% 정도 줄일 수 있게 돼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개 뉴스만 더 짧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하나의 통신망으로 말이죠. 와이브로라든가 이동통신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 개발됐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전해주시죠. 네, 이 KT와 지금 통합을 앞두고 있는 KTF가 지난 4월에 삼성전자 또 에릭슨과 MOU를 맺고 무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의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이 무선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여러 개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인데요. 이 통신망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다양한 용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은 와이브로나 뭐 3세대 이동통신 같은 경우에 각각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되지만 그 이 기술이 도입이 되면은 와이브로를 위해 설치된 통신망에 약간의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3세대나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선 통신망 설치비나 유지 비용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KTF는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테스트 시스템을 갖추고 연말까지 연구 개발에 나설 계획이고요. 이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은 이 KTF가 보유한 그 3세대 이동통신망과 KT의 와이브로망 등 모든 무선망을 무선 네트워크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경립 기자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다우는 0.56% 올라 8,331로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특별히 기술주가 장중 내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가 반등을 또 성공을 하면서 결국 나스닥이 1.5%나 오르며 1,689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유럽도 역시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리보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역시 호재로 작용하면서 은행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자, 우리 시장 소식은 저 1시간 뒤 출발 센징시를 통해 다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